제가 우리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유럽의 목사님들하고 나누면서 그 얘기했어요.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요. 뭐 목사님은 성경 암송 당연히 하지 않겠나요? 유승민 목사님, 목사님들 성경 암송 많이 하는 거 당연하던가요? 하지는 않은데 많이들 암송하던가요? 아니죠. 네. 제가 볼 때 단연코 아니에요. 유충만 목사님 어때요? 네. 많이들 암송하던가요? 당연하지 않은 건 나도 아는데. 무슨 말인지요? 예. 물론 할 일이 많죠. 아, 목사님이 뭐 성경 읽고 암송하고 그런 것밖에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전부 입이 튀어나올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한마음께 목회하면서 초기에 한동안 바쁘다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바쁘단 말은 안 해요. 근데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제가 힘들다고도 잘 안 해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 생각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 막 출장 갔다 와서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고서 쓰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또 거기서 출장 떠나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새벽 기도로 퇴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밤새우고 새벽 기도로 퇴근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회사 가고 또 뭐 회사뿐만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일도 정말 몸을 상해가면서 하는 분들에 비하면 나는 편한 거다. 근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제가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편한 게 아니에요. 한숨도 틈이 없는 시간을 뭐 어쩌다가 운동 잠깐 하고 그런 것 외에는 어떻게 숨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예. 주일날 저의 동선을 여러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예, 그냥 지나가는 것도 없어요. 예. 눈길을 계속 하면서 한순간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예, 그 순간순간들이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 우리에게 하루가 있으면 하루를 24로 나누고요. 예, 10분이 있으면 또 10분을 나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신은 3개월밖에 이제 살지 못해요. 그러면 3개월을 30년처럼 우리는 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 준비를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기. 그건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요. 참는 게. 심리적으로 나는 괜찮아 괜찮아 힘들지 않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내가 다르게 생각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힘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에요. 네,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리고 바쁘다고 말하지 않기. 아니요, 그냥 내가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쪼갠다면 더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 암송하고 이런 게 당연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것저것 계속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지 못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네. 아주 드물어요. 드뭅니다. 드문데 성경 암송 많이 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목회를 실패한 사람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암송 줄줄줄줄 많이 하고 목회 실패한 사람 한번 찾아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베트남에도 은퇴하신 미국의 지스리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요. 은퇴하셨어요. 지금 이제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70대인데 아주 건강하세요. 근데 성경을 정말 정말로 줄줄줄 외워서 시편을 정말 수십 절을 줄줄줄 외우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뭐 그 내용이 어땠든지 그냥 은혜가 됐어요. 예, 말씀이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오니까 은혜가 됐어요. 예,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했는데요. 한 100명씩밖에 안 모여서 제가 민망해서 혼났어요. 그때 왜냐하면 우리 집회를 잘 안 해요. 많이 안 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 고명준 목사님도 성경을 정말 줄줄줄줄 외우세요. 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그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냥 외워야 돼요. 근데 유명하지도 않은 구절을 외워요. 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런 거 외운다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 그런 걸 외운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을 외운다니까요. 줄줄줄 외워요. 예. 목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시간 없다고요. 쪼개서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말씀 암송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효험이 있다. 무슨 부적같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의 무의식까지 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욕망은 그리고 죽음의 권세는 어디에 붙어요? 무의식의 경계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죄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나의 과거의 미움과 증오와 부끄러움과 수치와 열등감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서 채우면 그것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쫓겨나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예. 나 전신마취 세 번 해가지고 암송 못하는 거 다 알면서 교회 가니까 자꾸 이 교회가 이상하게 나를 푸시한다.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하나에서 말씀 암송하고 한 번 두고 보자고요. 20년 후 애들 어떻게 되나. 쪽박차나.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서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0년 후에 어하나를 없애든지 아니면 성경을 없애든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암송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새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디다가 흘려보낼지 헌금 명목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헌금을 했어요. 예. 특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서원을 드리는 시간이고 그럴 때는 나의 물질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깍쟁이 신자 아니고요. 나는 헌금하기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일에 어디로 흘려보낼까 하기 좋아하고요. 예, 목사고 제 아내는 사모지만 우리는 그거 좋아합니다. 예, 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 그런 신앙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그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깍쟁이 신자로 살지 마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2주 후로 돌아오는데요. 예, 우리 교회 재직이 500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유럽의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지원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예, 그런데 재정부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떼어먹지 않기.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내가 선교의 일에 한 번은 자원하자.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뭐 11조는 기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물질 생활에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까우면요, 우리가 하나님 못 믿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예, 회사에 11조 드리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우리가 300교회 지원하고 일할 수 있어요. 예. 뭐 빠듯한 월급 생활하는 분들은 예, 하나님 앞에 정한 것밖에 하지 못해. 그러나 회사를 하신 분들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예. 베드로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원을 하고 지출 계획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저는 네, 그런 일터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일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축복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경기가 좋아지고 내가 언제 떼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배들어오면 그 다음에 일해요. 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유럽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이것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기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고 은혜 주시리라고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동사로 살아라 입니다. 이 우리 글을 쓰는데 뭐 영어든지 독일어든지 불어든지 다 똑같아요. 동사에는 문장을 이렇게 글을 써나가는 데는 품사가 있어요. 문법적인 품사가 있죠. 그렇죠? 명사, 형용사, 동사, 관용사, 부사 아홉 가지 품사가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품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서술하는 형용사와 동사가 이 서술하는 품사입니다. 그런데 형용사와 동사를 구별해 보면 형용사는 이 상태를 서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용사는 상태를 서술하는 특징이 있어서 약간 좀 정적입니다. 뭔가 멋지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정적이에요. 그리고 보조적이고 그렇게 주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참 아름다워. 참 점잖아요. 그리고 참 깨끗해요. 멋져요. 조용해요. 이런 거. 그건 이제 형용사가 뭔가 상태를 서술하는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는 아빠 나갔어요.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다 됐는데요. 이제 끓고 있네요. 지금 청소할 거예요. 뭔가 동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이에요. 움직임과 변화와 작용을 나타내는 게 동사예요. 그래서 물론 동사도 나약한 동사. 뭐 독일에 보면요. schwache werden, starke werden. 그래서 그걸 약변화 동사, 강변화 동사. 독일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인지 몰라요. 문법 공부한 사람만 알아요. 한국에서. 강변화 동사, 약변화 동사. 그게 있어요. 원재임 씨는 모르죠. 그런 거. 여긴 그냥 썼지. 뭐 그 약변화가 뭐야? 강변화가 뭐야? 그 잘 몰라요. 근데 동사에도 물론 이 구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동사는 형용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훨씬 더 힘이 있어요. 긴장감이 있고 박진감이 있어요. 네, 한국말에는 형용사가 발달했을까요? 동사가 발달했을까요? 잘 모르죠. 그래도 한번 짚어보세요. 뭐가 발달했을까요? 동사요? 형용사. 예. 우리 한국어는요, 세계에서 가장 형용사가 발달한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언어학자들이 그렇다니까 뭐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족은 점잖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그 대신에 맺힌 것도 많고 그리고 섬세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형용사. 그 오지 않는 님을 생각하고 또 기다리는 마음의 그 억하심정을 표현하는 데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아마도 형용사가 발달한 그런 언어 문화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적이기도 하고 소극적이지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하실게요 라는 표현 유감을 말한 적이 있어요. 어제 예배 어떠셨을까요? 그 얘기는 뭔가 중성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마치 당신의 입장 얘기, 김성태 입장님, 당신 입장 얘기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남이 볼 때 어떠셨을까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관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좋았을걸?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 빠지고, 네 입장 빠지고, 그 직접적으로 훅 치고 들어오면 상처 입었다고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수신구조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모든 말을 중성화시키고 3인칭화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도 못해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제가요 좀 그냥 그래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른이니까 참아야죠. 뭐가 어떤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증상이 이렇다 저렇다 맞든 틀리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 분명히 1인칭으로 하나님 제가요. 예. 전에 그 북한에서 온 선생님 한 선생님 청소년 아카데미에서 간증한 그 얘기하는데 제 귀에 쏙 들어왔던 얘기는 뭐냐면 한국에 와서 있으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그게 우리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굉장히 비루하게 들리잖아요. 뭔가 와 신앙적이지 않고도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는 터부잖아요. 애들에게도 뭐 어디를 떠난 애들이 돈 있니? 그럼 애들이 잠깐 이렇게 망설이죠. 없어 돈 좀 줘. 그러면 물어보고도 상처받아요. 엄마가 야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엄마 앞에 돈 좀 줘. 야 그 다시는 그렇게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필요한 거에 어떻게 다 됐니? 뭐 이렇게 물어보지. 근데 나 돈 좀 줘. 그런데 그 선생님이 탈북한 선생님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도 사실 그런 표현이 익숙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접적이잖아요. 직접적이잖아요. 아니 그래야 하나님도 약간 충격받겠죠. 저게 나한테 뭘 맡겨놨어? 그래도 일단 접수는 했잖아요. 돈 달라고 접수는 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응답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의 경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힘든 이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편하죠. 그래. 야, 내가 그러려고 있잖아. 근데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얘를 얼마를 줘야 할까?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뭔가 형용사만 계속 쓰고 있어요. 형용사만요. 저 외로운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동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성경의 언어는 어떨까요? 동사예요. 동사. 노다지 동사예요. 노다지 동사예요. 노다지 동사. 하나님이 일하셨대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언제 잠잤어? 우리 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예. 그래서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채 그거는 빼지 않아요. 그거는 언제나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붙박이 일어나요. 넣다 뺐다 하잖아요. 거기는 딱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계셨지만 그 지성소는요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을 만큼 거룩한 곳이었지만 이렇게 이동할 때는 얄짤 없어요. 이동할 때는 자 하나님의 영광 잠깐 비키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다 접어.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우리 이제 길 갈 거예요. 그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같이 예? 같이 예.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보배, 너는 영원한 비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예, 그것도 좋지만, 자, 엄마 청소하니까 넌 빗자루 가지고 와. 넌 쓰레기통 가지고 저기 있고, 그리고 갖다 버려. 그리고 이때 닦아. 예.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지 않고 형용사로만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사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언어는 단연코 동사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흘 길을 앞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예 에베레스트 산을 앞장서서 인도하는 쉐르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라든지 거기를 등정하는 그 알파인들, 산악인들 그들이 위대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셰르파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셰르파들이 파업하잖아요. 그러면은 등정 기록이 없어져 버려요. 예. 물론 셰르파 없이도 가끔씩 등정하는 이들이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예. 타이거 우즈도요. 캐디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조력자가 없이는 그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축구 국가대표가 손흥민이 이강인이 야 요즘 제가 살면서 한국 축구 선수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죽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공 잡고 안 뺏기는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있었구나.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뻥축구 한번 안 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지. 국가대표 시합하면 테레비 앞에 다 보여가지고 자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기 비판하지 마. 예? 끝까지 아 저거 저 자식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막 서로 얘기하고 막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 돼. 막 그렇게 얘기하고 애국가 할 때 전부 일어나 해가지고 애국가 할 때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봐도 조금 지나다 보면 또 뻥축구야. 그런데 안 뺏기는 선수가 나왔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걔들이 지가 알아서 해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예, 그 트레이너들이 컨디션 트레이너들 피지컬 트레이너들이 와가지고 다 몸 풀어주고요. 근육 하나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마 1년도 못 뛸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다 관리할 수 있어요. 도와주는 그 도와주는 일이 뭡니까? 다 동사예요. 다 동사. 다리 이렇게 보세요. 발 이렇게 보세요. 팔 이쪽으로 펴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심호흡 하세요. 전부 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물건일수록 여러분 포장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가 좋은 거예요. 그냥 제품 하나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공정이 다 동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리본 하나 묶는 것, 그 다음에 예쁜 예 마스코트를 달아놓는 것,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동사예요. 예, 진열장에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전화받기도 싫어하는 고객들에게 전화해서 예, 그 잠깐의 틈새를 노리는 거죠. 예, 이름을 부르고 굿모닝 굿앤탁 하면서 그 잠시의 틈새를 전화를 끊지 않도록 예, 그 약간 1, 2초 사이의 마음을 사서 내가 잠깐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오케이 진짜 잠깐만 얘기하세요. 그때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에 감추어진 수맥을 찾으시는 탐사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니까 뭐 그냥 하나님이니까 마음대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수맥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태의 기운이 끊어진 사라와 라헬에게서 생명의 기운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니까 애 낳아라 낳을지어다 그래도 할 일이 좀 많아요. 예.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그리고 또 임신하고 나서 출산하기까지 좀 많아요. 그 시간들이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자이고 조산원이신 산파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설교하고 심판을 설교하고 구원을 묵상하는 대신에 배를 지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래서 그 노래를 배웠어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배를 짓는다. 그걸 배웠습니다. 그 노아는 목수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왜 설교자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의 몸에 자신의 몸을 얹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얹었습니다. 침상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포깁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는 심판을 설교하기보다 갈멜산에 단을 쌓고 물을 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열정적인 사람 엘리야가 가만히 있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그 자기에게 살기 등등한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사이를 계속 움직이면서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는 비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7번까지 비구름을 마중 나갑니다. 동사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형용사는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제자, 멋진 제자 그런 말 없어요. 형용사가 없어요. 품이 있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동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 하나, 어부 하나 딱 있고요. 예, 그리고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이 밥을 못 먹으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때 탄식하지 않고 저들을 먹일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딱 속셈하는 거예요. 이 주산화가 나왔는지 5천 명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서 진흙과 침으로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십니다. 진흙과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세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서는 시신을 싼 그 린넨천을 풀어가지고 벗겨놓으라고 말합니다. 벗겨놓으라고. 그리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발로 다니게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는 두려워하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왜 두려워해?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 아, 몇 번 얘기했더라? 세어봐야 돼요. 한 350번쯤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숨을 훅 불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훅 불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부활체, 부활의 몸에는 아직도 창자국, 못자국, 그리고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도마에게는 거기다 손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손 넣어보라고. 옆구리 손 넣어보라고. 네. 손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마치 선물 택배 받듯이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수령하고, 예. 수령하고요. DHL에게 받듯이 성령을 받으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요 이렇게 안절부절할 때가 있어요. 왜 안절부절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CCTV 모니터도 보고 그러면 아침 배달 택배가 오기로 해가지고요. 뭐 중요한 걸 받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DHL이 그러면 뭐 거의 왔음 보니까 그 젠동 수폴공 그걸 보면 말이죠. 거의 왔어. 거의 왔어. 놓치지 말아야지. 또 놓치면 하루가 그냥 지나갈 줄 몰라. 그러니까 막 앞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접수하라. 성령을 접수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왜냐하면 택배가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을 바로 접수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 안 그러면 죽어.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 망해버립니다.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3,000명이 거기서, 아니, 300만이 학살당하고요. 예루살렘은 이제 폐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 복음의 원심력을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라고 했지만요, 사실은 안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발로 밟아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그리고 소아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도 지나고 안디옥도 지나고 지나 그리고 지중해가 보이는 땅끝까지 가라. 땅끝이 저는 그냥 추상적인 말인 줄 알았어요.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여러분 남촌이 어딘지 아세요? 산 넘어 남촌이? 그냥 시인의 상상 속의 마을이에요. 저도 땅끝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상상 속의 마을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땅끝은요. 예, 지중해가 이르는 그 마지막 땅끝이에요. 제가 동편제라고 말하는 지중해 동쪽을 돌아서 로마까지. 그곳이 뭐냐면요. 땅끝이에요. 땅끝. 그 땅끝을 따라 도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그리고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카이로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당신은 그게 사람들이 몰려 사는 중심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저 먼 대양 산호섬 그리고 저 오세아니아 남미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그곳으로는 이제 나중에 퍼져갈 거예요. 나중에 지금의 세계의 중심은 바로 아시아와 유럽이었잖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특새에서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동사로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접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동사로 말씀하세요. 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냥 추상명사로만 얘기해 주세요. 좋은 신자 되라. 그 정도에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퉁치기로 합시다. 노력할게요. 어떠실까요? 예, 괜찮을 거예요. 그 정도에서 만족합시다. 아니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조목조목 얘기해 주세요. 조목조목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얘기할게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부담되세요? 어제 우리가 그래서 부담된다는 말 하지 않기로 미리 이걸 쳐놨잖아요. 그죠? 예. 바쁘지 않다고 말하기, 바쁘다고 말하지 않기. 바쁜 게 아니라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요? 아니요. 우리가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다고 말하기.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내가 사역 좀 쉬겠다고 또 요즘 좀 힘들다고 말하니까 목사님 그거 기억했다 지금 설교 시간에 나를 보복하는구나. 저 그러지 않아요. 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은 저하고 제 사모에게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적용돼요.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요 제가 재발등 찍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할 말을 못해요.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그래서 할 말을 못해요. 이 말하면 저 장로님 걸리고요. 이 말하면 저 권사님 걸리고 이 얘기하면 저 집사님 걸려요. 그래서 할 말을 못하고 허공 보면서 설교해요. 그리고 형용사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떠실까요?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동사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러면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는 빼고요. 주일 성수하자 그러니까 성도를 이해 못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얘기 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나귀 위에서 귀 빼고 꼬리 빼니까 뭐가 남아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사는데 서로에게 할 얘기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많은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열 일을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기뻐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유일한 자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셨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가서 사오셨단 말이에요. 누가 전환당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구조했어요. 구조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에르베스트에서 전환당한 우리 한국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정대가 가가지고 그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르고 가서 돈으로 사듯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피로 샀습니다. 그 피가 엄청 비싸요. 예수님이 피가 엄청 비싸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피값을 치러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어리석은 산수로 수학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돼. 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나한테 그렇게 쉬웠는데 나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그게 말이나 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만약에 세상에 너 혼자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이들이 많지만 이 아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기르는 거잖아요.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죠? 그래서 걔가 밥을 안 먹으면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얘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모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모든 세상 아이들을 다 돌보지 못해서 죄의식이 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 아이들을 품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바로 키우는 거라고. 그게 모델이 되고 마중물이 되는 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자식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심퍼시가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이 다 호감을 갖습니까? 셋이 앉아서 얘기할 때 한 사람이 둘 중에서 여러분만 보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비호감입니까, 여러분은? 그거에 상처가 되게 많이 돼요. 다섯 명이 앉아있는데요. 예, 누가 얘기하는데 앞에는 제가 앉아있는데 저 안 보고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아,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누구나 호감을 받고 싶습니다. 주목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호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러셨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확장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초대된 우리에게는 쉴틈없이 동사가 들이닥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한 귀로 흘려버릴까 봐.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쉴 새 없이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성령께서 이 구원의 확실성을 인증해 주십니다. 인쳐 주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씨를 달아주신다고요. 씨를 갖다가 콱 쳐서 인증을 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이 구원 받은 것을 완전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배달이 완전히 안 됐어요. 완전히 이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수술은 받았는데 이것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 거라고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우리 구원이 완전히 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 성령께서 뭐를 했어요? 보증을 해주신다고. 보증을 해주신다는 건 뭐냐면 디포짓을 준다고, 디포짓을.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지불할게, 내가 다시 다 돌려줄게 하고 성령께서 디포짓을 해주신다고요. 그 얘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요. 그러고도 빼앗긴 마음을 갖겠느냐? 그러고도 힘들다고 말하겠느냐? 그러고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겠느냐? 그런데도 세상이 부조리하다고 말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한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도시락을 안 싸겠느냐고요. 비가 온다고 안 싸겠느냐고요. 시장에서 콩나물값이 올랐다고 안 싸겠느냐고요. 여러분, 조류독감 때문에 계란값이 올라왔다고 달걀 밑에다 깔아주는 걸 안 하시겠느냐고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없어요. 신실한 사장님이 직원 월급 안 주겠느냐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보증해서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다. 구원의 과정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섬세한 동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사랑일까, 하나님이 공평할까, 그런 거는 도킨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요. 교회 다니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런 이야기 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사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기도도 조목조목 적어서 이번에 학교 갈 애들, 김나지움 진학할 애들, 그 아이들 위해서 인터뷰 잘하게 해주세요. 보낸 편지가 선생님한테 잘 읽힐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선생님들이 만약에 돋보기 써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잘못 읽지 않도록 눈을 밝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디테일한 얘기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 뭐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아니요, 옆집 아저씨보다 더 섬세하다. 성경은 적어도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인생에서 좋은 선생님, 신실한 사람 하나 만나버리면요, 그들이 얼마나 디테일한지에 우리가 놀라버려요. 제가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다녀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 일단요, 뭐 커피도 잘 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운전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땐 졸지 않아요. 그래서 6시간 운전하는데도 꿈쩍도 않고 졸지도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신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제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기억력이 좋아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다고요. 예. 스케줄 일정들을 너무나 잘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뭐 잠이 없는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왔다 갔다 하더니 아침 먹는데 보니까 어제 목사님하고 얘기한 거 제가 정리해봤거든요. 목사님이 만약에 이걸 책으로 낸다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A4용지 한 두 페이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참 할 일도 없다, 할 일도 없어. 그런데 그게 내가 평생 학습 자기의 습관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났을 때 개요를 적어보고 쭉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그 다음에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아 세상이 나를 못 알아줘. 예, 그런 목사님들은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전에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러신 분들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 점과 동록이 쓰지 않도록 두고 성령의 인증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증하고 속량하고 찬송하게 하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그의 기업에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이란 클레로스, 소유물이라는 말에서 나온 클레로노미아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근데 어쨌든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한 구원의 직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데포짓 해주시고 우리에게 역할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자신의 소유가 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푸념하지 않고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일들이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몸이 피곤한데 오늘은 할 일이 왜 이리 많아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동사로 사는 것입니다. 예, 피곤하면 일어나서 맨손 칠지도 하시고요. 비타민도 갖다가 드시고요. 예, 그리고 잠깐 5분간 어디 가서 머리도 기대고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맨손 체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큐티도 하시고 그리고 회사일도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넘치게 하셨습니다. 저희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겁니다. 그러므로 힘이 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